자, 네이처셀즈 주님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이 11월 22일 금요일이고요. 오전 10시 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네이처셀즈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급락을 하는지,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께 중요한 정보들 전달해 드릴 건데요.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세요. 자, 좋아요 많이 눌러 주셔야 제 영상이 노출이 많이 되고 조회수 많이 나오게 되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자, 캔들 보시면은 지금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시가는 25,800원, 마이너스 1%에 시작을 했는데, 자, 지금, 장중에 마이너스 18%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는 마이너스 15%대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 1%에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급락을 하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일단 네이처셀이 이런 게 있죠. 이제 투자주의 종목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좀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어차피 주가는 이때도 마이너스 24%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 상한가를 갔었고, 자, 그리고 오늘도 장중에 마이너스 18%까지, 자, 하락을 했었는데, 현재는 마이너스 15%에 거래가 되고 있고, 자, 앞으로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할 건데요. 자,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자, 이런 패턴으로 갈 거라고 제가 미리부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네이처셀 관련해서 앞으로 좋은 소식들이 나올 거거든요. 자, 조인트 스템이 지금 미국 FDA 품목허가 기대 재점화가 되고 있고, 자, 한국 줄기세포 기술 파킨슨병 치료법 일본 의료기관과 손 잡고 이렇게 실용화. 자, 그리고 네이처셀 정맥 통한 줄기세포 투여 기술의 척수강 내 투여 치료법 접목. 자, 그리고 30조 규모의 파킨슨병 치료 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국내 식약처에서 조인트 스템 품목 허가 예상을 하고 있고, 자, 중요한 건 이제 일정인데, 자, 라정찬 박사가 12월에서 내년 1월에 허가 발표를 예상한다고 해요. 자, 현재 11월 22일인데요. 앞으로 12월에서 1월 사이, 자,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이때 이제 FDA로부터 이제 허가를 받게 되는데, 자, 이 기대감, 이 재료에 대한 이 기대감으로 앞으로 주가는 다시 한번 크게 슈팅 나올 거고, 절대 이게 3배 상승으로 끝날 종목이 아닙니다. 최소 10배에서 20배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 이렇게 매수, 매도, 타점을 잘 대응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정말 여러분들께서 큰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라정찬 박사가 미국 출장 메이저 기업들 로열티 10조 제안을 받았다라는 이런 호재가 전에 있었고요. 찌라십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주가 조작 혐의 벗은 네이처셀 다시 뛰는 주가. 자, 이거는 지난주에 뉴스가 나왔는데, 과거에 이제 주가가 한 20배 이상 올랐을 때 어떻게 됐죠? 주가 조작 혐의 막 이런 게 있었죠. 하지만 이게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주가가 과거처럼 20배 이상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살아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라정찬 회장이 FDA 신속 승인을 받기 위해 미국에 출국했다. 자, 이런 찌라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FDA 신속 승인을 받기 위해서 아마 12월에서 1월 사이에 FDA로부터 허가, 이 기대감으로 앞으로 다시 세력들은 어떻게 할까요? 개미를 털어놓고 개미 털고 다시 주가를 급등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템이 FDA RMAT로 지정이 됐죠. RMAT는 재생의학 분야에서 FDA가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 및 승인 절차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기존보다 좀더 빠른 속도로 임상시험 및 허가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FDA 다양한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조인트 스템은 중증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줄기세포 기반 치료제예요. 자, 국내에서 3차례 이상 임상을 완료를 했고 안정성을 충분히 검증한 조인트 스템. 자, 이번에 RMAT 지정으로 날개를 달았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향후 미국 진출을 통해 재생의학 치료제 시장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관건은 미국 임상시험의 진행 상황입니다. 자, FDA 임상 절차와 승인의 속도에 따라 미국 시장 진출 시기가 좌우되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차트 보시면은 일단 뭐 주봉을 한 번만 잠깐 볼게요. 자, 전고점 지금 주봉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49,200원.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자, 12월에서 1월 사이에 FDA 승인 기대감으로 한번 갈 거거든요. 자, 현재 21,900원대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자, 이게 앞으로 주가가 이렇게 불기둥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실시간 대응을 해드릴 건데요. 위에 전화번호 010-9065-8706. 자, 네이.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본업이 있으시고 본업에 충실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쁘시잖아요. 자, 분석할 시간도 없고 대응할 시간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 대응을 하루에도 10번씩 문자로 해드릴 거예요. 자, 실시간 대응 문자 하루에도 10번씩 보내드릴 거고, 자, 그리고 제가 대응 전략 이거 만들어 놨거든요. 자, 이 대응 전략은요, 제가 굉장히 퀄리티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뭐 재료나 차트, 그리고 수급, 그리고 어떤 공시나 뉴스 기사들에 대한 어떤 일정들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미리미리 분석을 하고 매일매일 제가 업데이트 합니다. 새로운 소식 나오면 그 소식에 맞춰서 이런 거 분석해 가지고 업데이트해서 제가 대응 전략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이거는 다 같이 무료로 해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네이처셀 주주님들에게 시초가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내드렸는데요. 자, 보시면은 제가 HB 테크놀로지, 이게 유리기판 관련주입니다. 자, 이 종목을 시초가에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 목표가 추천 사유, 그리고 최소 10% 이상 수익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종목을 제가 문자로 추천을 드렸고, 모든 분들에게 8시 50분에 문자로 추천을 드렸어요. 자, 이 종목으로 10% 이상 깔끔하게 수익을 보셨는데요. 자, 이 유리기판 관련주 HB 테크놀로지, 이거를 왜 추천드렸는지 추천 사유를 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어제 밤 8시 34분에 나온 기사예요. 자, 앱솔릭스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1억 달러 보조금을 받는다. 자, 현재 우리나라 환율 기준으로 한 1,400억 정도 되는 돈 보조금을 지원을 받는데, 자, 앱솔릭스라는 기업이 어딥니까? SKC의 자회사입니다. 자, SKC의 자회사인데, 이 앱솔릭스가 유리기판 기술력이 가장 앞서 있는 유리기판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앱솔릭스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1억 달러 보조금, 1,400억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는다는 기사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HB 테크 놀러지. 자, 이 종목이 유리기판 굉장히 끼가 좋은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시초가에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위에 전화번호로 시초가라고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시초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아침마다 8시 50분에 문자로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거고요. 자, 실제로 2140원 이상 목표가 도달했는지 잠깐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매매를 했거든요. 자, 보시면은 제 실제 계좌입니다. 매매 마크 내역, 제 실제 계좌 저도 매매를 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좌번호 입력하고 매매 마크 내역 눌러보면 여기 바이앤셀 뜨죠. 이거 일봉 현재 차트인데요.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했습니다. 자, 저는 목표가까지 버텨서 잘 매도했는데, 분봉으로도 한번 볼게요. 자, 분봉을 확대를 해서 한번 볼게요. 자, 크게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크게 확대를 하고 매매 마크 내역을 눌러보면, 자, BS, 바이앤셀이 뜨죠. 자, 3분봉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시초가 바이, 여기서 매수를 했죠. 그리고 장중에 제가 2145원인가? 여기서 팔린 것 같더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종목을 한 13% 정도 저는 이렇게 수익을 봤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목표가 2140원, 2140원이 이 라인이거든요. 근데 여기 라인을 깔끔하게 돌파를 했죠. 그러면서 2215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자, 장중에 19%까지 상승했고요. 시초가는 2%에 시작을 했었죠. 자, 그러면서 2%에 시작. 자, 여기 2%에 시작했고, 그리고 장중에 1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가 대비해서 약 17%가 상승을 했고,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2140원 위에서 깔끔하게 매도를 해서 이렇게 바이앤셀 이 종목으로 저도 13% 이상 먹고, 시가 대비해서 17%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10%에서 15% 정도 이렇게 깔끔하게 수익을 보셨더라고요. 자,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제가 매일매일 추천드리니까 위에 전화번호로 시초가
세 글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문자로 8시 50분에 아침마다 추천을 드릴게요. 자,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이렇게 매매를 했고,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이렇게 추천을 드려서 수익을 깔끔하게 봤습니다. 자, 오늘 HB 테크놀로지 시초가에 매수하시고 목표가 그리고 최소 10% 이상 수익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네이처셀 보시게 되면은 일단 차트 굉장히 중요하죠. 차트도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더 내려서 마이너스 19%대까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 이때 상황에서도 이때가 언제였죠? 11월 1일 금요일이었어요. 자, 11월 1일 금요일날 이날도 마이너스 24%로 마감을 했었고, 그 다음날 다음 거래일인 월요일날에 어떻게 됐죠? 상한가를 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자, 2만 원 언저리에서 한번 공방을 하다가 갈 수도 있어요. 왜냐? 지금 이미 세력들은 10배에서 20배 주가를 상승시켜야 되는데, 세력들 입장에서는요, 개인에게 수익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왜? 누군가는 수익을 보면 누군가는 손실을 봐야 되거든요. 그럼 세력이 수익을 보게 되면 당연히 개인에게 손실을 줘야 세력이 수익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자리에서 개미들이 추격 매수한 사람 개미들 있죠? 얘네들 다 털고 가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만 원 주변에서 상승과 조정하면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줍니다. 자, 이렇게 기간과 가격에 대한 조정을 주고 나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잘 하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셔야 됩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로 010-9065-8706으로 네이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게요. 자, 실시간 대응 하루에도 10번씩 문자로 대응을 해 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대응 전략 이거 만들어 놓은 거 이것도 제가 문자로 무료로 보내 드릴 건데요. 자, 재료, 차트, 수급, 그리고 일정. 자,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분석을 하고 제가 만들어 놓은 대응 전략 자료니까, 이거 무료로 드릴 테니까 네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먼저 매수를 하고 분석을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보통 세력들은 어떻게 하냐면, 세력들은 미리 정보력이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이런 구간에서 모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언론사 통해서 뉴스가 노출되죠. 호재가 나오죠. 그럼 이때 어떻게 돼요? 개미들도 추격 매수하게 되죠. 근데 이번 네이처셀은 워낙에 큰 세력이기 때문에 개인들에게도 수익을 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못 잡고 여기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을 또 털고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미리 정보를 알기 때문에, 호재 뉴스가 나오기 전에 미리 매수. 자, 어떻게 보면 선취매가 되는 건데, 자, 정보력이 있는 세력들이 주가가 오르기 전에 매수를 하는데, 개인들은 꼭 이런 자리에서 호재인 줄 알고 이제 추격 매수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자, 마이너스 50%까지 물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먼저 매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뭐 유튜브라던가 뭐 종목 토론실이라던가 게시판, 블로그 뭐 이런 거 보시면서 분석하시죠. 그럼 안 돼요. 자, 매수하기 전에 미리 분석을 해야 돼요. 자, 재료, 차트, 그리고 수급 현황, 그리고 어떤 재료에 대한 뉴스 공시 이런 거 일정. 자, 이런 것들을 미리 분석을 해 놓고, 내가 원하는 포지션이 왔을 때, 자, 내가 원하는 자리가 왔을 때 이때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야 되지, 매수를 해놓고 분석을 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본업이 있으셔서 바쁘시잖아요. 본업에 충실하시고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분석해 드릴 테니까, 자, 네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실시간 대응을 해 드릴 거고, 대응 전략 자료도 제가 무료로 같이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이 종목은 최소 20배까지 갈수 있는 종목이니까 대응만 잘하신다면 큰돈을 벌수 있는 종목인 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내가 분석을 잘 하고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잘 설정을 해놨다면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하시면
하셔서 수익을 크게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 혼자서 하시기 어렵고 번업이 있으신 분들 분석할 시간도 없고 힘듭니다. 정신적으로도 힘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요, 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정이 소모가 되고요. 그리고 심리가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리 싸움이라고 해도 무방한 정도로 이 주식시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심리적인 부분들, 감정 소모되는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위에 전화번호로 네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자, 최소 40에서 50% 먹을 수 있는 종목, 세력주 준비를 했습니다. 자, 3일만 보유하시면 되고요. 바쁜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력주 준비했고요. 자,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065-8706으로 세력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제 종목 추천은 문자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텔레그램 방에도 추천드릴 테니까요.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도 무료로 추천드릴 거고, 텔레그램 방에 입장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최소 40에서 50% 먹을 수 있는 종목 제가 문자로 추천을 드릴 거고, 무료로 추천드릴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제가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 YG 플러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라이브 영상을 통해서 실제로 무료로 추천을 드렸고요. 수익을 크게 내드렸습니다. 그 추천드렸던 라이브 영상을 잠깐만 한번 볼게요. 자, 반갑습니다. 세력주 연구소 TV 심프로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아침이고요. 10월 21일 월요일. 자, 잠깐만 멈춰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8시 8분을 지나고 있는데, 자, 블랙핑크, 로제, 솔로곡, 아파트, 브루노마스와 협업. 자, 10월 21일 월요일 날 시초가에 매수하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종목명은 YG 플러스, 보유기간은 3일, 목표 수익률 40에서 50% 먹을 수 있고, 추천 사유는 제2의 마이클 잭슨이라고 불리는 브루노마스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번에 발매가 됐는데, 크게 상승하고 빌보드 1위까지도 갈수 있는 종목이니까 무조건 시초가에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추천드렸던 영상 잠깐만 볼게요. 일요일 오전 8시 8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영상을 빠르게 찍을게요.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종목이 나와가지고 추천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자, 일단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셔야 되고, 자, 오늘 10월 21일 월요일 시초가에 매수하셔야 되고, 종목명은 YG 플러스입니다. 자, 3일만 보유하시면은 최소 40에서 50% 먹을 수 있고, 추천드리는 사유가 제2의 마이클 잭슨이라고 불리는 브루노마스와 협업을 통해서 블랙핑크의 로제가 솔로곡 아파트 발매를 했는데요. 지금 대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YG 플러스 오늘 상한가 가고 최소 2연상 이상 갈수 있고, 최소 3일 안으로 40에서 50% 먹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 확실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매수하셔야 됩니다. 제가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한번 쓸게요. 자, 무조건 매수하셔가지고 최소 40에서 50% 수익을 챙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종목 추천은 문자로도 해드릴 거고, 당연히 텔레그램 방에도 추천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추천드릴 거니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YG 플러스 시초가에 매수하시고 보유기간은 3일, 최소 40에서 50% 먹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따라하신 분께서 수익 인증을 해주셨거든요. 자, 보시면은 10월 23일 YG 플러스, 자, 매도를 해서 무려 1200만 원 이렇게 수익을 보셨습니다. 자, 수익률은 78%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자, 이분께서 한 1500만 원 정도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깔끔하게 매수하고 나서 이 거래일 만에 78% 수익을 보셨습니다. 자, 이분 말고도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챙기셨고요. 자, 수익 보신 모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매매 타점도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자, YG 플러스 매매 마크 내역 조회입니다. 자, B라고 써 있는 게 있고 S라고 써 있는 게 있죠. 자, B라고 써 있는 게 바이, 매수가 되는 거고요. S라고 써 있는 게 셀, 이제 매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매수 매도 타점도 공유해 주셨고, 자, 매수하고 나서 하나 둘, 자, 이 거래일 만에 무려 78% 수익을 챙기셨고, 자, YG 플러스 매매 마크 내역까지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분께서 1200만 원 이렇게 2거래일 만에 짧은 기간에 큰 수익 보셨는데요. 뭐 일반인 한 달, 뭐두 달, 세 달치 월급을 2거래일 만에 이렇게 수익을 잘 챙기셨습니다. 자, 수익 보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이번에 이제 YG 플러스 후속주 준비했어요. 제가 40에서 50% 먹을 수 있는 종목 추천드릴 거고 무료로 드릴 겁니다. 자, 3일만 보유하시면 되고요. 자,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010-9065-8706으로 세력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추천 문자로도 해드릴 거고요. 텔레그램 방에도 해드릴 겁니다. 자, 텔레그램 방은 제가 100만 원 가지고 5개월 만에 3200 만들기 프로젝트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입장 방법 010-9065-8706으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링크 클릭해서 입장하시고요. 매일매일 주도주 단타 종목 두세 개씩 추천드리고 하루에 5%, 한 달에 100% 이상 수익을 챙겨드립니다. 투자금은 100만 원만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자, 100만 원 가지고 5개월 만에 3200을 제가 만들어 드릴 거고, 자, 이렇게 실력 검증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시드가 100만 원이 3200으로 늘어나기도 하고요. 자, 6개월 차부터는 본격적으로 매달 매달 3200만 원씩 수익금 챙겨가시면서 투자소득이 월 3200만 원씩 매달매달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이때부터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 가시는 거니까요. 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꼭 입장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선 테마주도 준비를 했는데요. 12월 달에 대선 테마주가 이제 폭등을 할 예정이거든요. 최소 500% 이상 먹을 수 있는 대선 테마주 무료로 추천드릴 테니까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주식 시장의 꽃 대선 테마주를 준비를 했고요. 자, 목표 수익률은 500%, 매도 날짜는 12월에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한두달 정도만 보유하시면 되고요. 바쁜 직장인, 자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선 테마주 준비를 했습니다.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위에 전화번호 010-9065-8706으로 대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종목을 무료로 추천을 드릴 거고요. 문자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최근에 대선주들 보면은요. 자, 윤석열 서울대 동문이었던 덕성 대표가 덕성이라는 종목, 자, 5개월 동안 513%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4,425원에서 3만 550원까지 급등을 했죠. 자, 그리고 애니능률 대표가 파평 유씨인데요. 윤석열과 종친회 소속이고 약두달반 동안 805%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3,065원이었던 주가는 무려 3만 750원까지 고점 기준으로 하면 주가가 10배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정치 테마주를 보면 이정재와 한동훈이 현대고 동창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4주 동안 722%가 올랐습니다. 자, 대상홀딩스 부회장인 임세령이 이정재와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대상홀딩스 우선주가 4주 동안 722%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7,100원이었던 주가는 65,300원까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는 종목이 이제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종목입니다. 자, 이정재 제가 최대 주주고 대주주 중에 또 이정재 친구인 정우성이 있죠. 자, 한동훈과 이정재 현대고 동창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과거에 와이더플래닛이었죠. 자, 3주 만에 749%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2,750원이었던 주가가 무려 29,85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주가가 10배 이상, 고점 기준으로 해서 10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꽃이 대선 테마주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DTNC 아로는 이성규 사외이사가 한동훈 서울대 법대 동문이자 로스쿨 동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6주 동안 614%가 올랐었는데요. 자, 3,415원이었던 주가는 24,400원까지 급등을 하면서
6주 동안 614%가 올랐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제가 11월 24일 날에 이때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자, 한달 정도 후인 12월 22일 날 여성분께서 이때 장대 양봉 나왔을 때 매수를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자, 3주 정도 보유하고 1월 9일 날에 이때 이날 매도를 했습니다. 자, 무려 3주 만에 292% 수익을 봤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수익 인증과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월 9일 날 DTNC RO를 매도를 해서 무려 1억 4,300만 원 수익을 챙겼고, 292% 이렇게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자, 3주 만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1억 4,300만 원 수익을 보고 292% 수익을 보셨는데요. 이분께서 전 재산 5천만 원 몰빵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크게 수익을 챙기셨습니다. 자, 이분께서 사연이 있는데 이 여성분께서 주식 초보자였습니다. 자, 주식으로 1억 원 이상 손실을 보셨던 분인데요. 자, 가정도 있으신 분이고 가정에 이제 불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자, 하지만 이 DTNC RO 이 종목으로 크게 수익을 보면서 수익이 1억 4천만 원 생기니까 이 가정 불화가 해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이너스 1억이었던 주식 계좌가 플러스 4천만 원으로 플러스 4천만 원으로 수익으로 전환이 되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사연도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자, 굉장히 재밌는 기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번에도 최소 500% 이상 수익 볼수 있는 종목 대선 테마주 준비했습니다. 자, 두 달만 보유하시면 되고요. 바쁜 직장인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선 테마주 준비했습니다.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위 전화번호 010-9065-8706으로 대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무료로 추천을 드릴 거고요. 종목은 문자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보내주신다면 저 또한 영상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